완전 대박! 살아생전에 이런 상품은 정말 처음 봅니다. 무알증, 무서류, 무연계, 무면책, 무감액, 무방지, 거기다가 무누적까지 누적 없이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상품인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보험왕은요, 좀 전에 7가지 장점이 있는 모두 보장이 되는 모두 암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에치화재에서 8월 21일자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은 저 보험왕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모두 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인데 전이암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손해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에치화재의 관계자분이란 저 보험왕이 어저께 긴 시간을 통화했는데요. 이거는 잘못 나온 상품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업계 최초로 전이암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손해율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고 있고 문의가 폭주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다 보면 조기에 마감이 짓고 이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험왕이 7가지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모두 암의 큰 장점은요, 첫 번째, 면책 감액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국내 모든 보험사는 90일이라는 면책 기간이 있고 1년 미만 시에 진단금이 50%만 나오고 1년 이후엔 100% 보장이 되는데요. 웬일이야. 이 모두 암은 면책 90일 그리고 감액 1년 미만 시에 50% 이런 촌스러운 암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즉시 내일 건강검진 봐도 100%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존의 다른 또또암이나 88 암보험처럼 일단은 이 모두 암도 6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위마다 6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존 타사보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장점은 뭐냐면 바로 전이암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타사는 새로운 부위의 새로운 암, 원발암만 보장이 되는데요. 88 암보험 같은 경우는 L사생명, 여기서는 원발암 보장이 되고 다시 전이암, 또한 원발암 전이암이 보장이 되는데 이 모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원발암 진단금이 나가고요. 두 번째 전이암 진단 시에는 전이암 받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총 6번까지 전이 사고 우려 먹듯이 계속 전이암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오고 있는 게 또 다른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기존에 이 모두암 가입 전에 다른 암이 걸렸다. 근데 이 보험을 간편이나 유병자보험을 가입해서 전이암 진단 시에는 보장을 못 받고요. 가입 이후에 최초로 원발암 진단을 받고 진단금이 나간 다음에 전이가 될 때는 전이암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갑상선암으로 유사암 혹은 소외암으로 진단비가 나갔어요. 근데 림프절 전이암으로 인해서 일반암에서 또 중복해서 진단금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역대급 업계 최초로 신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가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타사 대비 조금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가 최초 1회 받고 5천만 받고 끝인데요. 이 모두암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5, 25 최종 2억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짱이다,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M사와 동일하게 암 수술시에 첫 번째 가입 금액 1천만 원 수술시에는 보장받았다가 또 두 번째 암 수술했다 25%씩 체증력으로 1250만 원, 세 번째로는 1500만 원, 네 번째로는 1750만 원, 다섯 번째로는 2천만 원까지 체증력으로 25%씩 암 수술비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암 정기 검진 진단비가 나가는데요. 우리가 암 수술하고 진단을 받으면
6개월이나 1년마다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이럴 때 모두 암보험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암 정기 진단비가 50만원씩, 1년이면 2회이기 때문에 100만원 지급되잖아요. 총 20회 1000만원이 지원금을 지원해 드린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갱신형, 비갱신형, 납입 여력에 맞게 본인 입맛에 맞게끔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표준형 혹은 고혈압, 고지혈, 당뇨, 고고당도 표준형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아니면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355나 335 유병자 단편보험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가입한 돈은 높고 그 다음에 보장 범위는 넓은 이 모든 암에 대해서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암 진단받고 암 수술 이후에 통원 시에는 업계 최대 보장인 하루에 52만원, 총 1560만원 연간 30회 한도로 암 통원비 일당이 지원이 되는데요. 30회에 한도긴 하지만 총 하루에 통원 치료했을 때 52만원은 매우 큰 보험금으로 우리 고객분, 구독자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에는 중대질환 걸려도 암 수술 시에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는 통원 시에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52만원, 버스비, 차비, 점심값 제외하고 일단은 52만원이면 넉넉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8월 20일 날 일단은 출시가 된 에치와제 고랑나비, 네, 총 7개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 상품이 지금 조기에 출시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입하고 또 언제 조기 마감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 암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살짝 비싸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본인 입맛에 맞게끔 비싸다 싶으면 여러 가지 특약을 삭제해서 일단은 가성비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저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7개의 혜택 모두 암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요.